오늘 읽어주는 박물관이라고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같이 유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만져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은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데에서 나왔어요.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에 이런 물건들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건물 이렇게 생겼고 박물관에는 전시실이 있어요. 1 전시실은 현재 하지 않고 있고 2 전시실에서는 100년, 200년 전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 전시실에서는 우리 옛날의 물건들도 있지만 요 근래 얼마 되지 않은 2, 30년 전의 물건들도 다 있고요. 그 물건들도 있고 한국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주요 과정 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 우리 가면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얼굴에다가 쓰는 거? 네, 가면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내년 3월 3일까지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 신발이에요. 그럼 우리 신발인데 나막신이라고 하거든요. 나막신에 대해서 설명 네, 나막신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면서 한번 만져보도록 해요. 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나막신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편찬한 사전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는 나막신을 신고 소리내어 지나가는 것이 오만하다고 해서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반이나 어른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나막신이 가난한 선비의 신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양반이 가난하더라도 집신이나 미투리 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가난한 남산골의 선비들이 많아서 이들을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막신의 이름은 격지, 목극, 각색, 목리, 목해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다가 조선 말기에 나막신으로 통칭했는데 이는 나무신이 와전된 것이고 각 지방에 따라 남막개짝, 토막신, 껏뚜기, 미영, 남막신, 나묵신, 나묵개, 남액신, 나목신, 나목개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비 오는 날 나막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마치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와 비슷한가요? 하이힐처럼 나막신에도 굽이 있습니다. 굽 없는 집신이나 고무신에 비해 굽 높이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죠. 하지만 나막신은 무겁고 활동적이지 못해 말을 탈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못했습니다. 나막신은 버선과 비슷한 모양으로 전체적으로는 둥글고 신의 앞쪽 끝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작은 돛단배의 안쪽 면을 파낸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오목하고 나막신 바닥면은 균형이 잘 잡히도록 앞뒤로 두 개의 굽을 달았습니다. 굽이 높으면 휘뚝거려 위험하기 때문에 애초에 굽을 달지 않고 만든 평 나막신도 있었습니다. 유물 나막신은 아동용임에도 지름 13.8cm, 높이 8.2cm로 바닥에 두 개의 굽이 달려 있으며 뒤축은 높고 수직으로 내려간 형태입니다.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조각한 흔적이 있습니다.
남학신의 재료는 다양하지만 주로 오동나무, 버드나무, 흥자목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속성이 마르면 터지기 쉽기 때문에 기름을 먹여서 만든 신도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생 오치를 해서 보존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남학신은 다소 투박해 보이고 걸을 때 신축성이 없어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꺼운 버선을 신고 조심해서 걸으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1910년 이후 고무신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질긴 고무신을 신게 돼서 차츰 쇠퇴하면서 1940년대 전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됐지만 본본을 잃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던 남학신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현대 여성들의 도도함을 상징하는 하이힐처럼 그 시대의 멋을 대표하고 더불어 슬기로움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남학신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고 한번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남학신 형태는 무엇을 닮았을까요? 화면에 있는 거? 맞아요. 양말인데 옛날 이거 버선이라고 해요. 지금 양말과 같은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버선 모양 닮았나요? 남학신? 아, 닮았어요. 고마워요. 버선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버선을 신고 남학신을 신었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 신발을 지금은 뭘 신죠? 장화를 신죠. 근데 옛날에는 무엇을 신었다고요? 이거 뭐예요? 나 뭐라고요? 맞아요. 남학신을 신었대요. 그리고 갈모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갓을 이따가 배울 건데요.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 이 모자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덮었대요. 갈모라고 하는데 갈모 대신 지금은 무엇을 쓰죠? 우리 비가 오면? 맞아요. 우산을 써요. 그리고 우리 비가 오면은 뭘 입죠? 뭘 입어요? 맞아요. 비옷, 우비를 입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푸로 만든 도롱이라는 것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남학신을 실제로 사람들이 신었다고 했죠.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남학신을 신고 있고 이렇게 남학신을 가게에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남학신을 신고 있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조선시대 초기에는 선비들이 비 오는 날 신었는데 후기로 점점 현대로 갈수록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이렇게 일반 평민들도 선비가 아닌 평민들도 남학신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남학신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있어요. 남학신 쟁이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남학신을 깎아서 돈을 버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씨가 착했대요. 근데 이 남학신이라는 게 우리 언제 신는다 그랬죠? 맞아요. 비 오는 날 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비 안 오죠? 우리 보통은 비가 오는 날이 많아요? 안 오는 날이 많아요? 그쵸? 안 오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남학신을 팔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어렵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가난했대요. 그래서 오늘도 가난해가지고 빈손 돈을 못 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부자가 관가에서 곤장, 매를 자기 대신 많이 맞으면 30대 맞으면은 돈을 준다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남학신을 다 팔지 못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매를 많이 맞으면 아파서 옛날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길에서 죽었대요. 근데 하필 그게 추운 겨울날이라서 죽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이렇게 밤늦게 아까 그 주인을 찾아 나섰던 가족들이 길가에 있는 이 나막신 파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 나막신쟁이가 죽은 날이 되면 맨날 이렇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여서 나막신쟁이의 한이 추위를 몰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막신쟁이의 날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나막신쟁이의 날은 음력 섣달 22일 이게 또 어렵죠. 나막신쟁이의 날은 12월 22일, 음력으로 12월 22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달력에 찾아보니까 내년 2024년 2월 1일이 나막신쟁이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2월 1일에 엄청 추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또 뭔 것 같아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신발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신발 운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서 만져볼게요.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운해입니다. 사대부 규수가 쓰개치마를 쓰고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가뿐히 걷는 걸음걸이에 붉은 치맛자락 사이로 운해의 신코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며 고운 자태를 더욱 뽐냅니다. 구름운의 신해를 쓰는 운해. 글자풀이만으로는 구름신, 구름을 걷는 신입니다. 이 밖에도 운해는 꽃신, 비단신으로도 불렸습니다. 운해는 신코와 뒤쪽에 다른 색의 무늬를 장식한 신 중의 하나로 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녀자가 신었습니다. 오래 걸을 수 있는 실용적인 면보다는 잠시 정원을 거닌다거나 가마에 오르기 전에 잠깐 신었기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신분의 상징을 보이는 것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신윤복의 풍속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궁중의 여인들을 비롯한 상류층 부인은 운해를 신었고 서민이나 하류층은 집신을 신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은 형태상으로 화와 이로 나뉩니다. 화는 긴 목이 붙어있는 장화 같은 신이고 이는 목이 없는 신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신의 재료로는 가죽, 풀, 비단, 노쇠, 종이, 나무 등이 있었고 신분과 용도에 따라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해의 기록을 처음 찾을 수 있는 것은 1408년의 예조상정 상제입니다. 이에 따르면 궁궐의 모든 여인들은 신분에 따라 색과 재료를 구분하여 만들어진 운해를 신었다고 전합니다. 또 1446년 3월 왕비 상제의 기록을 보면 대궐의 세자도 신었는데 이를 태사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신발의 한 종류인 운해는 조선시대 궁에서 활발히 신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운해는 신바닥에 짐승의 털을 물에 빨아 짓이긴 조각, 담을 깔아 만들어 따뜻하다는 의미에서 운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제비부리 같이 생겨 제비부리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코의 앞쪽은 앞머구리, 뒤쪽은 뒷머구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운해는 가로 6.8cm, 세로 24cm로 앞부분이 약 4cm 정도 들려 있어서 앞머구리 높이는 6.3cm, 뒷머구리 높이는 5.4cm입니다. 앞머구리의 신코 부분은 병아리 부리처럼 위로 봉긋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봉황의 눈과 비슷한 모양의 대립 장식을 수놓았는데 이를 주겹이라고 합니다. 뒷머구리는 옆선과 다르게 1.5cm 내외로 올라와 있어서 걸을 때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겉은 붉은색의 비단으로 둘렀고 금사와 은사로 바느질이 되어 있어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남색과 붉은색의 보색 대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표면의 촉감은 거칠고 안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 푹신함보다는 딱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바닥은 소가죽으로 만들었고 앞부분과 뒷부분 가장자리를 따라 부분적으로 징을 박아서 미끄럼을 방지했습니다. 신의 윗부분은 돌이라고 하는데 가장자리를 감싼 후에 안으로 넘겨 간층질을 했습니다. 운해는 한 켤레를 만들려면 72번의 손이 갈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은 양반가에서나 신을 수 있었고 양갓집 규수들은
운해를 준비해서 홍기를 맞이할 정도로 귀한 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날렵한 곡선 형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외양을 자랑하는 운해는 개화기 고무신이 개발된 후에도 그 형태가 최근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통적 신발의 가치와 멋을 오늘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를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이거는 우리 여자 아까 들었던 것처럼 여자들이 신었던 신발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운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구름 운 가죽 신해 구름을 걷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대부 규수 여자가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구름을 걷는 가죽 신발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운해는 또 꽃신, 예쁜 꽃, 꽃신, 비단신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마치 제비의 부리, 제비 입처럼 생겼다 그래서 제비 부리 신발, 제비 부리 같은 신발 이래서 제비 부리 신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짐승의 털을 물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서 만들어서 더 따뜻했다고 해요. 이 안쪽이. 그래서 따뜻할 온 가죽 신해에서 온해라고도 불렀고 여기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빨간 색깔 부분 이 부분이 마치 봉황에 있는 눈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보고 봉황눈 닮았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은 또 이거 뭘까요? 이거 뭔 것 같아요? 맞아요. 모자예요. 모자인데 갓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갓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갓.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갓입니다. 어험, 걔 누구 없느냐? 옛날 양반들은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의관을 정제하고 그 집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리나 시장에 나서면 다양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의 화가 조세프 드 라 네지에르는 모자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문을 해주어도 될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인 선비들은 그 중에서도 갓이라고 불리는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선비는 아무리 바쁘거나 나른해져 게을러질지라도 갓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가 정리한 생활 예절 지침서인 사소절에 나오는 말로 이 책을 보면 선비에게 갓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날씨나 입은 옷의 스타일에 따라 모자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와 신분, 성별에 맞춰 모자를 써야 했는데 갓은 성인이 된 양반 남성, 즉 선비가 쓰고 다니는 대표적인 모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은 20세가 되면 어른으로 인정하는 관례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부터 갓을 쓰게 됩니다. 갓은 곧게 솟은 원통형의 모자와 원형으로 유연하게 퍼진 차양 부분인 양태로 구분되고 양태가 모자에 끼워져 갓이 완성됩니다. 이 갓의 모자 높이는 19.5cm, 양태의 지름은 62cm로 18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고운 모시가 모자와 양태에 씌워진 호립입니다. 이처럼 갓은 모자와 양태 위에 어떤 재료를 가미하여 꾸몄는지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했는데 사립은 모자와 양태의 표면에 한올 한올 변사를 붙여서 화사한 광택을 주었고 포립은
명주나 모시 등을 표면에 씌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유사해 보이지만 갓의 모자 형태, 높이와 양태의 너비에 따라 시대 구분이 가능합니다. 15세기의 모자는 붕근형이었고 갓을 착용했을 때 귀 바로 위까지 갓이 내려와 머리를 전체적으로 감싼 형태였습니다. 이후에는 윗부분이 평평해지고 모자 높이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17세기에는 양태가 75cm에 이를 만큼 넓어져 문을 드나들 때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점점 작아져 20세기 초에는 근대화의 과정에 중절모 크기의 작은 갓으로 변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평민까지 갓을 쓰게 되는데 이때 양태는 여전히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사용했지만 모자는 말총을 엮어 만든 총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갓은 보통 전체적으로 먹칠을 해 검게 만들고 오칠로 보강하였기 때문에 흑립이라 불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동할 때 사용한 붉은 갓은 주립,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염색하지 않은 모시로 만든 백립 등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갓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갓은 쓰고 있는 사람이 양반 남성이자 성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격식을 차리고 의복을 갖춰 입었음을 드러내주는 도구였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갓은 입고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조선시대의 복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도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길. 우리 갓에 대해서 갓을 한번 머리에 써보았어요. 그럼 우리 갓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아까 우리 머리를 여기 위에다가 아까 이렇게 얹혔는데 이 원통형을 총모자라고 부르고 이 둘러싼 이 부분을 양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총모자랑 양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갓이 완성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 그림인데요. 그림 보면은 이 사람 네 명이 이걸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는 이거 겉에 양태를 만들고 있고 이 아저씨들은 나머지 이 부분을 짜고 있대요, 실로. 그리고 중앙에는 이거를 짤라고 하면은 이게 뜨거운 불을 사용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화로가 가운데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갓 모양은 원래 이렇게 생겼을까요? 맨 옛날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지금이 2020 몇 년이에요? 맞아요. 3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몇 세기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21세기라고 부르는데요. 맨 처음에 옛날에 이 갓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해요. 이런 모양이었는데 중간에 이 부분, 이 총모자라고 했죠? 이 총모자 부분이 높아졌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는 또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자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갓 색깔이 맨날 이렇게 다 검정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흰색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 검정색 쓰지 않고 이 흰색 모자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빨간색도 있어요. 이 빨간색은 왕이랑 신하들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빨간색 모자를 썼다고 해요. 근데 우리 방금 학생들이 입어본 거는 검정색이었어요. 그럼 우리 갓을 안 쓸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런 상자 안에다가 넣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갓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두면은
뚜껑이 이렇게 잘 덮어지겠죠. 그래서 갓집, 집 있죠, 집. 갓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 방금 갓을 써봤는데 갓에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이거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혹시 아까 만져본 사람 있어요? 서준 학생 만져. 아, 화장실이요? 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 뒤로 선생님 가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갓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갓끈, 이병, 폐영.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갓끈, 이병, 폐영입니다. 조선시대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굉필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밤새 책을 읽곤 했습니다. 갓끈이 책상에 부딪혀서 작게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족들은 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가 지금 독서 중인 걸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책을 읽는 선비에게는 밤중에도 갓이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바로 아랫부분 양 옆에 갓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부 중인 선비 곁을 지켰던 갓끈은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이 빼놓을 수 없었던 복식 요소였습니다. 갓끈에는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끈과 멋있어 보이기 위한 장식적인 끈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끈은 갓 자체에 달려있는 끈으로 갓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식적인 끈은 갓을 걸면 가슴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긴 끈으로 다양한 구슬이나 보석, 대나무 등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갓끈은 장식적인 끈인데 이 끈은 이병 혹은 폐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갓끈은 갓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끈입니다.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한 천 재질의 호배경, 그리고 장식성을 가미한 대모, 호박, 산호, 밀화, 금피, 상아, 옥, 수정, 유리, 만호, 나무, 연자, 대나무 등을 꿰어 만든 폐영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를 영자, 주화, 모주화라고도 합니다. 포배경은 목면, 갑사, 비단 등을 접어 만든 끈으로 턱 밑에서 매어 묶어 갓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폐영은 위에 재료들을 꿰어 만들어 가슴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 그 무게감으로 갓을 고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추장스러울 때는 한쪽으로 모아 걸어 단출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포배경과 폐영은 그 재료가 다를 뿐으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갓끈에 대해서 갓끈 한번 만져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갓끈, 이렇게 갓끈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본 것처럼 천으로 만들어진 갓끈도 있고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진 갓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름, 더운 여름에는 이 천이 땀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 대비해서 무게, 좀 무거운 대나무를 사용한 갓끈으로 이 갓을 모자에서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대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대나무 사이사이에 이런 구슬을 넣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 갓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곧 빼지 말라. 고쳐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어렵죠. 고쳐매는 거는 다시 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써봤다가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 친구를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가끈을 매겠죠. 다시 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끈을 다시 매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머리 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멀리서 보았을 때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치 이 열매를 따는 것, 이렇게 열매 아래에서 가끈을 다시 매는데 손이 위로 올라가면 꼭 열매를 따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나무 밑에서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을 고쳐, 다시 매지 말라라는 속담이에요. 아, 이게 오얏나무예요. 그러면은 우리 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서준 학생이 정말 맞았어요. 와, 맞아요. 결혼하거나 네 성인식 하고 나서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녀라고 하는데 비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면서 만져보도 뭐라고요? 아, 비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비녀. 맞아요. 머리를 묶고 여기다가 가운데 비녀를 이렇게 찔렀어요. 찔러서 이 머리가 안 흘러내리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비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비녀.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비녀입니다. 여성이 방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정돈하고 머리에 비녀를 꽂아 마무리합니다. 나무, 동물의 뼈나 뿔, 금속, 보석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비녀는 여성들이 쪽을 지거나 얹은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장신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인 여성들이라면 비녀를 사용하여 머리를 고정시켰습니다. 비녀를 한자어로는 잠, 개라고 합니다. 비녀는 사용된 재료나 비녀 머리에 장식된 모양이나 요소, 기법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으로 만들었으면 은비녀라고 부르기도 했고 비녀 머리 부분이 용으로 장식되어 있으면 용잠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비녀를 착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지는 성인이 될 때부터입니다. 여성의 성인식은 계례라고 불렀으며 성인이 된 여성의 머리를 올려 쪽을 만들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계례는 남성의 성인식인 관례보다 보편적이지 않아서 혼례에 임박했을 때 하거나 혼례를 올린 뒤 남편의 집에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비녀는 가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고 양 끝부분 중 한쪽을 두툼하게 만들어 조각이나 투각을 하거나 또는 보석을 부착하여 꾸미는데 이 부분을 비녀 머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비녀는 두 가지로 머리 부분이 용의 머리 모양으로 조각되어서 용잠이라고 부르는 것과 만들어진 재료의 이름을 딴 백동비녀입니다. 용잠의 길이는 33.5cm, 머리의 너비는 4cm이고 백동비녀의 길이는 17.5cm, 머리 너비는 3cm입니다. 용잠은 봉황이 장식된 봉잠과 함께 왕비와 세자빈이 의례가 있을 때 사용하고 일반 성인 여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혼례 때만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평상시에 용잠과 봉잠을 제외한 비녀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백동 비녀는
비교적 저렴한 재료인 백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성인 여성들이 사용했던 비녀입니다. 조선시대에 비녀를 꽂았다면 혼례를 치른 성인 여성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인식인 계례에는 비녀를 뜻하는 계가 들어가고 시행 단계에서 비녀가 활용되는 만큼 비녀는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되는 비녀는 여성의 머리 장식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도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한번 비녀를 만져보았어요. 비녀는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성인이 된 거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사 때도 이렇게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비녀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금이랑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여기 반은 옥으로 만들어지고 반은 은으로 만들어진 이런 비녀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은 기러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 들어보고 만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무 기러기예요. 나무 기러기.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나무 기러기입니다. 옛날 결혼식 때 신랑 신부는 나무 기러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는 전통 혼례는 혼례 약속을 천신께 구하고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전달하는 의식인 전안례를 하여 백년 가약을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기러기는 우리 고유의 전통 혼례 절차에 꼭 필요한 나무 공예품입니다. 나무 기러기인 모가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개 나무를 깎아 만드는데 그 모양 때문에 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 기러기는 지름 34cm, 높이 18cm, 너비 10cm입니다. 나무 기러기는 머리와 몸을 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따로 만들어 몸통에 구멍을 판 후 끼워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머리는 느티나무로 제작했고 눈, 코, 부리는 조각했습니다. 눈은 까만 수박씨와 비슷하게 둥그렇게 그렸고 부리는 목 길이만큼 앞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몸통은 무늬가 없이 매끈하고 날씬하며 끝부분에는 깃털을 이중으로 겹쳐 살짝 치켜 올라가게 조각해서 모양을 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장식 없이 머리와 날개 부분만을 조각한 형태로 나무 결만을 그대로 살린 진한 갈색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전통 혼례복에 사용되는 청홍색과 색동을 칠하기도 합니다. 또 천연 생호칠을 해 보존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혼례 때마다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서로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신분이나 취향에 따라 실제 기러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상징적인 면을 강조해서 예술적 감각을 잘 나타낸 다양한 형태들도 있습니다. 전통 혼례 때 없어서는 안 될 상징물로 여겨지는 나무 기러기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는 교배례에 앞서 전안례에서 사용하며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썼으나 번거로워서 나무로 만든 기러기로 대신했습니다. 신랑 앞에 서서 가는 기러기 아범이 머리에 색실을 두른 나무 기러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기러기를 받아 전안상 위에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기러기를 선물로 바쳐 수복과 자손 번영을 받기 위함이고 한번 연을 맺으면 서약의 증표로 신랑이 신부 어머니께 드렸던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빛내준 나무 기러기.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앞세워 마을을 지나 신부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나무 기러기를 주고받음으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나무 기러기를 평생 간직함으로 그 뜻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를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손으로서도 만져봐요. 나무 기러기 감쌌던 천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무 기러기가 있고 나무 기러기를 이불처럼 감싸는 천 기러기 보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나무 기러기는 당연히 기러기를 본떠서 만든 거죠. 근데 이 나무 기러기는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있죠. 신랑이 신부 집에 이 기러기를 바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기러기를 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절을 두 번 한대요. 근데 왜 절을 두 번 하냐면은 이는 이 신랑 남자가 부인을 맞아서 기러기와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맹세하는 그런 의미로 절을 이런 이 상황에서 두 번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진 보면은 이 아저씨가 뭘 막 쥐고 가고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 기러기, 이 나무 기러기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이 기러기를 신랑이 가지고 신부 집에 간다 그랬죠. 이 신부 집에 갈 때 이 신랑보다 앞에서 이 기러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 기러기아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러기를 보자기로 감싸는 건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기러기가 있는데 기러기를 보자기에다가 감싸는 거예요. 기러기를 여기다가 두고 감싸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없어요. 이렇게 예쁘게 감싸면은 포장, 우리 포장지에 선물 포장지에 포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러기도 기러기보에 포장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떡살이라고 그래요. 떡살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떡살.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떡살입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는 한석봉의 어머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를 외친 전래동화 희님 달님은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떡은 우리나라에서 명절은 물론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단정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에 따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 먹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눌러서 다양한 무늬를 찍어내는 판을 떡살이라고 합니다. 떡에 무늬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떡에 예술의 혼과 염원을 담은 무늬를 넣을 수 있도록 했던 떡살. 오늘 살펴볼 떡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떡살은 사기나 자기로 만들기도 했지만 주로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떡살은 가로 25.6cm, 세로와 두께 2.8cm, 직사각형의 긴 윗가락 모양의 손잡이에 위로 얹어진 음약을 새긴 틀판은 가로 13.7cm, 세로 3.5cm로 돼 있습니다. 틀판은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더 치우쳐 있어서 길이는 양쪽이 다른 형태입니다. 틀판의 모양은 두 개의 사각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면 한쪽에는 생명의 연장과 복을 의미하는 한자로 수와 복자의 문자를 음각해서 선이 줄을 이루는 문양입니다. 다른 쪽에는 8개의 잎을 가진 백꽃 문양과
고둘레에 네 개 잎을 음각했기에 글자 문양보다는 곡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떡살은 떡 문화가 발달하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기능 또한 잘 반영돼 있습니다. 떡살에 음각된 문양은 떡과 떡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게 해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고 무늬의 분류선은 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높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떡살의 무늬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염원과 기원을 담았습니다. 한 예로 떡살 무늬 중 백꽃은 조선시대 왕조의 상징으로 사대부 집안에서 널리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다산과 번영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이처럼 떡살 무늬는 외관상의 모습과 함께 각자의 염원이 담긴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무심할 수 있는 떡에 문양을 넣을 수 있게 한 떡살은 생활도구 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중요한 자료입니다. 떡살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양과 함께 저마다의 소망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떡살은 명절 떡살은 떡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무늬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떡살 무늬는 우리 방금 우리 친구들이 본 게 바로 이거 두 개인데 하나는 직선 모양이었죠. 이 직선 모양은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봉 모양과 백꽃 무늬가 있는데 백꽃은 원래 백꽃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백꽃은 병에 걸리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떡살은 우리 친구들 만진 거 이거 뭐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까부터 이거 되게 궁금했죠? 우리 이거는 뭘지 한번 만져보고 설명 한번. 뭔 것 같아요? 식탁? 맞아요, 식탁. 식탁 같아요? 작죠. 이거 원래 근데 이거보단 좀 컸는데 지금 우리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작게 만든 버전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소반.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소반입니다. 한국 좌식 문화의 대표 공예품인 소반을 해설을 통해 만나면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소반은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우리 민족의 전통 주방 도구의 하나로 음식을 나르거나 올려두고 사용하는 상입니다. 현대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의자 생활이 익숙하다면 조선시대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였습니다. 이때 음식을 운반하거나 식사할 때 쓰는 작은 상이 바로 소반입니다. 옛 부엌에 나무 문이 열립니다. 주방을 살펴볼까요? 지금과 달리 주방 문을 열고 쉴 새 없이 드나들었던 조선시대의 여인들. 조선시대 전통 가옥은 주방과 식사 공간이 구분돼 있어서 운반하기 쉬우면서도 쉽게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소반을 만들었습니다. 개인별로 1인용 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고 식구 수대로 소반이 필요해서 한 집안에는 적게는 3, 4개, 많으면 수십 개의 소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가집의 경우에는 수십 개의 바늘, 부엌이나 찬방의 선반, 마른 음식을 간수해두는 광선반, 대청 뒤쪽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소반은 호랑이 다리 형태를 하고 있어서 호족반이라고 부릅니다. 소반의 구조는 위에 평평한 상판인 천판과 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이루어집니다. 천판의 지름은 33cm고 소반의 높이는 24cm입니다. 소반의 천판 둘레에는 꽃 모양을 따라 가장자리가 도드라져 올라가 있습니다.
상판 아래로는 상판과 다리 사이를 고정시키는 구름 모양의 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각이라고 부릅니다. 소반의 다리는 호랑이의 유연하고 힘찬 다리를 느낄 수 있도록 윗부분을 두툼한 활 모양으로 굽게 하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끝을 밖으로 벌어지게 하면서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 끝부분은 버선코와 같이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가게 했고 상부에 곡선 조각을 첨가했습니다. 곡선 조각은 꽈배기 모양, 즉 두 팔을 두 번 교차해서 꼬았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과 대나무 마디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다리 중 두 개씩 나무 막대 위에 고정시켜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소반은 천판과 다리의 모습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오칠이 되어 있어서 반짝이는 광이 나며 주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제작돼서 진한 갈색을 띠고 있고 생오칠을 해서 보존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소반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식생활은 차림이 많고 상을 방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반의 크기는 여성이 어깨 너비 정도만 팔을 벌려도 쉽게 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호족반을 가까이 두어 호랑이의 용맹함과 힘참을 음식 문화를 통해 즐기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통 소반 위에 향긋한 차 한 잔을 올려 향을 음미하거나 담백히 차려진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현대의 바쁜 시간 중에 소중한 휴식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를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집도 그 바닥에서 먹어요. 상, 1인용 밥상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 네, 여기 사이를 손톱으로 긁어. 맞아요. 손톱으로 또 긁혀요. 사각형 모양 상이에요. 네, 여기 사각형 모양이고 여기 다리도 이렇게 있어요. 아까 다리 몇 개였어요? 저거 방금 만져본 거? 두 개. 아, 하나, 둘, 셋. 그쵸, 두 개인데 네 개가 달려있죠. 그럼 이거는 몇 개예요? 이거는 한 개? 한 개, 두 개? 맞아요, 두 개예요. 잠깐만요,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름 상은 소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반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소반 위에다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을 올려놨었고, 그러면 우리 소반은, 우리나라의 소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지금? 삼척이라고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북한에 해주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해주에서 만들어진 소반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 아까 만든 거 만져본 거 이게 바로 여기 북한에 있는 해주에서 이런 모양의 소반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해주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주반과 통영반이 있는데 우리 나주랑 통영이라는 지역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가 삼척이면 나주는 여기 광주 알아요? 그쵸? 나주라는 곳 그리고 통영이라는 곳에서는 또 이런 모양의 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해주식 소반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판판한 게 상판이고 둘러싸인 이 부분이 전 변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만져봤죠? 판각. 이 부분 다 판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이 무늬가 또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래요. 이거 무슨 무늬 같아요?
맞아요. 낙엽잎. 단풍잎 문양이죠. 단풍잎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이건, 아, 한자 맞아요. 한자예요. 근데 이게 장수. 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의미인 한자가 새겨져 있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 이거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옷이에요. 옷, 그리고 두 개는 머리에다가 쓰는 건데, 이거는 도포라고 해요. 도포. 도포. 지금 저기 선생님이 펼쳐서 보여주고 계신 게 도포인데요. 도포 이렇게 사진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가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뒤가 이렇게 너풀너풀 벌려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벌려져 있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뭐 타고 다녔죠? 자동차가 없이? 맞아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 대신에. 근데 말을 타고 다닐 때 그냥 여기가 안 뚫려 있으면, 안 뚫려 있는 상태에서 말을 타면은 옷이 구겨지죠. 그래서 이 옷 도포를 이렇게 길게 내밀고 말을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도포는,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도포를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띠를 맸어요. 이걸 세조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포를 입고 허리띠를 맸다고 해요. 우리 한번 도포를 입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입어봐요. 모자도 한번 써보고. 와, 멋지다. 와.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승리 한번 손 이렇게 해줄까요? 우리 소매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매. 소매가 엄청 넓죠. 소매가 넓고, 여기, 우리 가운데 와볼까요? 이거는 깃이에요, 깃. 깃이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은 동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도포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 한번, 이것도 미리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가짜 머리. 아니. 써보고 싶어요, 혹시? 이거는 망건이라고 하는데, 망건. 가짜 머리예요. 이 찍찍이, 찍찍이 알죠?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찍찍이로 이렇게. 갓 안에 쓰는 모자. 갓 안에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묶어서 위로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갓이죠? 갓을 썼어요. 이렇게 머리, 여기가 위에 높이 솟은 게 이 머리를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요. 갓, 이건 뭐예요? 맞아요. 갓끈이에요. 와, 멋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선비예요, 선비. 양반이다. 너무 멋있어요. 응, 진짜 잘생겼어요. 와. 소매도 이렇게 넓은 거? 이거 옷 이름 뭐라고요? 도포라고 해요. 잠깐만 뒤돌아 줄까요? 고마워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도포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우리 또 이거 이렇게 입어보고 싶은 학생 있을까요? 예. 서준이, 서준이 해볼래요? 자, 이렇게 하고. 와, 고마워요. 와, 고마워요. 이거 더울 텐데 이것도 입어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입어보고 싶은 사람, 성준이요. 응, 예린이랑 지희도 입어.
네. 이거 속에 잠가. 이거 망건인데 이것도 써볼래요? 네. 네, 이거 찍찍이에요. 찍찍이로 해줄게요. 우와, 진짜 머리 같아요. 감쪽 같네요. 이거 망건 쓰고 갓. 아이고, 미안해요. 와, 너무 잘 어울려요. 멋지다. 진짜 멋지다. 우리 진짜 선비님이 맞으세요. 와, 안경하고도 잘 어울려요. 갓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소매도 이렇게 넓죠. 와, 너무 멋있어요. 박수. 와, 멋지다. 네, 뒤도 한번 들어.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해봐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걔 누구 없느냐 한번 해볼까? 해볼까? 걔 누구 없느냐? 에헴, 거기 없느냐? 우와, 진짜 선비 같아요. 진짜요. 와, 멋있다. 진짜 조선시대에 양반이 오셨네. 진짜 너무 멋져요. 우리 앞에 예린 학생도 한번 입어볼까요? 와, 이거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아 네. 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아이고, 머리 예쁘네요. 이렇게 망건 찍찍인데 한번 해줄게요. 머리 와, 멋있다. 이 색깔 잘 어울려요. 모자가 너무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거요. 이렇게 해줄게요. 불편해요? 괜찮아요. 점수 까칠까칠하죠. 자, 이제, 와. 걔 누구 없나? 진짜 양반인데. 진짜 멋있다. 어험. 와. 멋있다. 와. 진짜. 목소리도 좀 입어보고 싶어, 서준이? 오케이. 자. 좋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다 팔 넣어볼까요? 여기도 넣고.
와, 잘 어울린다. 서준 학생도 정말 잘 어울려요. 와, 멋있다. 와, 손에도 이렇게 넓게 다 갖춰왔어요. 이제 걔 누구 그럼 이리 오너라 연속곡에서 봤잖아. 이리 오너라 한 번만 해볼까? 너무 잘 어울린대. 한 번만 이리 오너라 해봐. 아, 창피해. 맞아요, 창피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있어요. 멋져요. 응, 너무 멋져요. 아, 자, 어서 되겠어요? 자, 아, 아유 맞냐? 아, 태민이요. 아, 아이고, 이거. 이제 팔 여기다 넣고, 여기다 팔 넣고. 너무 커요, 옷이. 에이. 이제 선비님 탄생이에요. 선비님 탄생이에요. 아, 선생님도 선생님. 잠시만요. 할게요. 와, 멋있다. 어, 잠깐 선생님 잠깐 볼까요? 자, 태민 학생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 갓 써줄게요. 아이고. 와, 멋있다. 아이고, 우리 어헌 걔 누구 없느냐 한번 해볼까요? 어헌 얘 없느다. 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 어, 이렇게 갓끈부터 풀고, 갓끈을 풀고, 여기 머리에 있는 거는 망건 풀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또 입어보고 싶은. 네. 어, 네. 그다음에 이거 설명 좀 남아가지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어, 우리 지금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우리 망건. 이거 아까 우리 망건이라 그랬죠. 우리 망건과 관련된 속담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갓 사러 갔다가 망건 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원래 나는 갓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망건을 샀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려고 했던 물건이 없어서 물건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물건을 샀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시로 뭐 냉장고를 사러 들어간 백화점에서 에어컨을 샀다. 이때 갓 사러 갔다가 망건 산 격이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건, 우리 아까 망건 머리에 써본 친구들 있었는데요. 이거 망건은 이 말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말총은 이 말의 갈기나 꼬리로 이 망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실제 머리겠죠? 이거 실제 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말총으로 촘촘히 쌓여 있고 양옆에 있는 게 관자라고 불러요. 이 하얀 색깔 관자라고 부르는데 이 관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조금 덜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옥으로 만들어진 이 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진 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신분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망건과 관련된 속담으로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가짜 머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는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거는 가채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가채를 여러 개를 머리에다가 올렸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머리를 길게 따올렸어요. 우리 예린 학생도 머리 이렇게 길게 예쁘게 땄죠. 이렇게 머리를 길게 따온 다음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가채라고 하는데 가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긴 가짜 머리도 있고 이렇게 생긴 머리는 어여머리 그리고 이렇게 생긴 머리는 얹음머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수업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물건이 뭐예요? 말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승리 학생 뭐가 기억에 남아요? 가짜 머리요. 아, 가짜 머리. 근데 이거 이름 뭐라고 했는데 뭐였죠, 이름이? 아, 가채. 맞아요. 이거 가채고 이거 망건이라고 그래요. 망건, 가채. 맞아요. 우리 승리 학생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또 기억에 남는 거 말해보고 싶은 사람. 성준 학생 뭐가 기억에 남아요? 아, 가시 떠올라요. 맞아요. 이거 가시였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근데? 갓끈이에요. 대나무로 만들어졌죠. 맞아요. 대나무로 만들어서 성준 학생도 발표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